자, 수트RPM 822번 한번 볼게. 자, 822번. 자, 다항함수라고 줬고, 다항함수 fx가 f 합성 f가 이렇게 생겼는데 정적분의 값을 구해라. 결국 이걸 구하라는 거 보니까 뭐 fx의 값을 구해야 되겠지. fx가 어떤 건지. 근데 얘가 뭐 요 놈을 딱 보는 순간 x를 갖다 넣으려고 양변을 미분하려고 해도 좌변이 합성함수라서 미분하려니까 되게 번거롭고 귀찮다. 그래서 fx가 어떤 건지 찾아내기 위해서 얘는 추론하자. 추론하자는 거는 fx가 몇 찬지를 알아내서 fx의 형태를 좀 정해보자 라는 얘기야. 자, 먼저 1번 fx가 3차라면 3차부터 한번 볼게. 3차에다가 3차를 합성하면 ax의 3승이라고 해보자. fx가 그럼 ax의 3승에다가 다시 fx를 합성하는 거니까 a의 ax의 3승의 3승 이렇게 되는 거라서 a제곱에 뭐 아이고 a의 4승이 되고 x의 6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좌변이 몇 차? 왜 자꾸 그러냐. 좌변이 몇 차? 6차가 될 거야. 6차. 우변은 2차 플러스 1차. 그 다음에 3차를 적분한 거에다가 그냥 x를 넣은 거니까 몇 차? 4차가 되겠네. 얘는 근데 좌변의 최고차 6차고 우변의 최고차 4차니까 안 되죠. 그 다음 fx가 2차라면 자 2차를 뭐 한 거 합성한 거는 4차야. 그럼 2차에다가 1차에다가 3차가 되겠네. 그래서 최고차항이 좌변의 최고차항은 4차고 우변의 최고차항은 3차지. 그래서 얘도 안 되네요. 그 다음 fx가 1차라면 1차라면 자 1차에다 1차 합성하면 어떻게 되니? fx가 ax인데 f의 합성 fx는 a의 x자리 ax를 넣은 거니까 a제곱 x라서 1차지. 1차네. 그 다음 우변은요 2차에다가 1차를 적분해서 x를 넣은 거니까 2차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얘는 될 수도 있어. 자 일단 놔둬볼게. 그 다음 fx가 상수항이라면 상수항에다가 상수항을 합성시킨 거는 그냥 상수항이야. 맞죠? 그 다음 얘는 2차, 1차, 1차가 될 거고. 자 근데 자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fx가 ax의 3승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는 a는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네가 6차라는 건 확실해. 그 다음에 얘 지금 우변 얘 오른쪽에 얘도 ax의 3승을 뭐를 적분해서 그냥 문자 t를 ax로 바꾼 거니까 얘도 무조건 4차지. 그럼 얘는 최고차 6차고 4차는 확실해. 밑에도 마찬가지야. 얘는 무조건 4차 얘는 3차. 근데 자 fx 1차일 때는 좌변 1차야. 근데 요 놈은 fx를 ft를 적분한 거라서 얘는 무조건 2차야. 근데 지금 얘는 이 fx랑 상관없는 2차잖아. 그지? 그래서 얘랑 얘가 계산이 돼서 날라갈 수가 있단 거지. 예를 들어서 ft를 적분을 해서 x를 넣었는데 걔가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에 어쩌고저쩌고가 나왔어. 적분해서 x를 넣은 게. 그럼 얘랑 얘가 이렇게 사라져서 2차가 사라져서 남은 게 최고차항 1차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나? 근데 상수항일 때는 얘는 무조건 1차야. 근데 얘가 2차라고. 근데 2차랑 1차랑 1차 계산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되는 놈은 너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fx를 뭐라고? 1차인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 그럼 f 합성 fx는 자 이제 좀 정리할게. a의 ax 플러스 b에 플러스 b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인데 자 양변을 좀 미분할게. 양변을 미분하면 a제곱에 x였으니까 a제곱만 남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플러스 f의 x네. 근데 이 fx를 우리가 뭐라고 적었니? ax 플러스 b라고 가정했으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적을게. 됐어. 자 그러면 계수비교법 쓸까? 여기서 바로 써도 되고 뭐 정리해서 써도 되고 자 그냥 쓰자. 이대로 쓰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a제곱은 a-2의 x 플러스 4 플러스 b가 되니까 양변의 등식이 성립하려면 x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니가 0이고요. 니가 a제곱이겠네. 그래서 a는 얼마? 2고요. b는 얼마? 0이겠다. 그럼 fx는 결국 뭐였다는 얘기야? fx는 2x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야,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ex dx 이 ft니까 이 t dt는 얘는 뭐야? 적분하면 t의 제곱인데 t의 제곱에다가 0에다 x를 넣는 거니까 이 x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x제곱이라 이 x제곱이 사라져서 2차가 사라질 거라고. 이해됐어? 이건 이해하러 그러니까 지울 얘는 좀 지울게. 자, 그래서 fx는 구했고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2x dx다. 자, 얘는 계산하면 얘는 x제곱에 2에서 4까지 계산하면 12가 나오네요.